애교 한번 때려주면 끝난다니까. 누가 애교를 때려? 진짜 애교. 안녕하세요. 09학번 올해 졸업생 신입 조교 위형욱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제일 크게 느낀 거는 저 웅진관에 와 저거 진짜 사과밭 저거 진짜 짱인 것 같은데 맥시슬실 아이맥만 있는 그 사과밭 아 그 얼마나 좋아 진짜 와 우리 때는 환경이 너무 달라져서 우리는 그냥 1학년 때 3410에 다 그냥 초밥 먹고 그냥 거기서 수업을 했는데 나 이제 1학년들이 다 여기서 포트 만지면서 뭐가 문제인지 다 하고 바로바로 이제 되니까 정말 크게 부럽더라고 1학년들 우리 3학년 때 하던 걸 지금 1학년이 하니까 그게 너무 부러워 지금 안 계신 정혜구 교수님 정혜구 교수님 수업이 그게 와 그 프로토 101 과정이라고 디지 디자인에서 나온 책이었는데 그게 다 영어더라고 영어 막 하는데 뭐 뭔지도 모르겠고 잘 그래서 아 진짜 그 수업은 C만 받아도 행복하겠다 그래갖고 나름 열심히 했는데 뭐 한 10불 받았습니다 아 진짜 김태 네가 썼지 그거 아 진짜 이거 아니요 이거 없습니다 짜증나게 진짜 질문 네가 썼지? 고맙다 원래 2학년 때까지 아무것도 뭐 관심도 없고 막 그냥 했었는데 학교를 그냥 졸업만 하자 했는데 이제 딱 이제 정문원 교수님 수업 들으면서 거기서 이제 딱 컴프 해놓고 딱 이렇게 소리 딱 바뀌는 거 들어주는데 와 이거다 이거 얘기해갖고 이 수업 너무 재밌게 들었어요 그래서 2학년 2학기까지 계속 들었었는데 그 수업은 진짜 열심히 들었고 3학년 때 이제 윤은성 교수님 딱 오셔갖고 그때 수업 들은 게 보헤미안 지금 1학년 하는 그거 하면서 더 재밌어갖고 아 너무 재밌게 했어요. 그 교수님들 말고는 딴 교수님들은 뭐 그냥 열심히만 듣고 네. 뭐 그랬죠 뭐 네. 자신 응하요 네. 자전거 이 자전거가 정말 좋은 거라고 진짜 느꼈던 게 진짜 너무 재밌더라고 내가 차고 뭐 면허 이런 것도 있는데 차를 한 번도 안 몰고 그냥 이렇게 자전거 타면서 막 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 그래서 막 저지 막 이런 거 다 사면서 지금 막 전기 다 있어요 지금 저기 방에 있고 그다음에 자전거가 이번에 두 달 반 쉬면서 뭐 국토정자 이런 거 다 했어요 한번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고 600km 정도 달리면서 와 이 3박 4일 동안 막 고생도 많이 하고 재미도 있었고 많은 생각도 하고 여러분 자전거 추천합니다 자전거 많이 타야 돼요 자전거에 공주 자전거 타기 좋잖아 맞아 다이어트해도 좋나요? 다이어트? 아 근데 살은 안 빠지더라고 저. 아 진짜로 내가 뭐 그렇게 잘 먹어서 그런가? 한 8kg 빠지고 진짜 국토정조 왔을 때 8kg 빠지고 그거 한 번도 안 빠졌어. 그러니까 와 살 엄청 빠지셨다 이랬는데 뵀는데 똑같아. 아, 그렇지. 별거 없어. 1순위 영화, 2순위 방송 이렇게 했는데 영화는 진짜 해보고 싶어. 근데 막 고생해도 좋으니까. 영화 한번 해보고 싶고 근데 아 이제 딱 1년 채우고 나와서 한 두 달 반 정도 쉬었는데 면접을 세 군데 봤어요 세 군데 봤는데 스튜디오 두 곳이랑 방송 스튜디오 두 곳이랑 하나는 MBC 라디오고 네 세 개 다 떨어졌어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떨어졌는데 아 영화는 진짜 해보고 싶어요 영화는 근데 영화 자리 너무 안 나서 좀 짜증도 나고 어디 좀 들어가고 싶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프로토 갖고는 전혀 상대가 안 될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배우고 있는 베가스 꼭 방송 스튜디오 쪽으로 가실 거면은 베가스 꼭 배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레코딩 그리고 교수님도 레코딩 이렇게 막 하시잖아요. 가면은 뭐 믹싱 마스터링 이런 거 안 시켜요. 우리 사회 초년생들한테는. 그래서 무조건 레코딩 많이 배우셔야 합니다. 이제 현장 실습 나가서 막 겪어보고 하니까 아무래도 학교 다닐 때 진짜 최고인 것 같아. 아무래도
학교에서 뭐 하고 뭐 과제 때문에 치여도 뭐 밤새고 뭐 해도 그때가 제일 재밌었고, 나가면은 막 피곤하고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을까 막 이런 생각도 많이 들면서 했는데, 진짜 나가시면은 학교생활 진짜 생각 많이 나실 거예요. 아무래도 진짜 제가 진짜 폭풍 공감, 폭공 공감 진짜로. 공부는 이어서 웬만하면 몰아서 하시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아무래도. 그래서 정말 생각이 있으면 대학원까지 가서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현장 실습 나가도 뭐 사회 나가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. 아무래도 음주 화이팅! 음주 화이팅! 화이팅! 네. 좀 흔하지만 학회장! 유빈! 1, 2학번! 갑시다 한번. 재밌겠다. 네. 감사합니다 여러분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